뽑아왔어? 미안해요. 매표소에 주라고 하시네? 24,000원? 여기? 매표소에 주라고 하셨어. 돈 여기다 드릴게요. 와, 이거 서울의 햇빛이 아니다. 다른 나라. 와, 외국 같아. 우리 그냥 외국에 왔다고 생각하자. 여기서 버스 타면 돼요. 오, 역시 준기는 강원도민이야. 네, 이런 근데를 잘 찾았어. 동구 강릉까지 된 이전에 조금 이쪽이 우리는 밥을 넣어야 되나? 소면. 여기도 밥을 넣어서 만들어. 밥이 들어있는 거 같아. 안 들어있는 거 같아. 와, 많다. 그치. 아닌 것 같은데. 그리고 안에 내가 그거 돗자리 가져왔거든. 이거 어떻게 잡지? 어, 귀여워. 안녕. 어, 준기야, 너 슬리퍼가 생겼다? 어. 뭐야? 샀어. 아, 진짜로? 귀엽더라고.
화장실 부엌 냉장고에 뭐 있어? 냉장고에? 휘야 없어요 아무것도 물이랑 이런 것 좀 사와야 되네 응 마당 물놀이를 마치고 다 씻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저는 근데 준기는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아까 해변에 쪽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러 가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따 밤에 다시 바다에 가려고 텐트는 아직 바다에 펴놨어요 텐트가 잘 있는지 봐야겠다. 여기 있네, 덩그러니. 우리 텐트. 여기 덩그러니 있어요. 홍게 바게트 샌드위치 그리고 감자 와플 뭐 젤라또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 진짜 감자야 감 만들어주는 빵인가?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리신 건가? 오븐에서 구우시던데? 독스럽게 잘 먹네 너무 맛있다 여기 왜 맛집이 아니지? 안 눕노? 괜찮아 와 모래 모래 뽀친뽀친하지? 어 별이 많네 모기가 없는 것 같다? 그냥 모래사장 이런 데는 없어 아 그래? 별이 그냥 가만히 있어? 그럼 어떻게 있는데? 깜빡깜빡 다 깜빡거리는데 별들? 어 별이 깜빡거리는 반짝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짝반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가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큰 별도 있고 예쁘다 아 예쁘다 치킨 냄새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불꽃쇼 이거 마지막이야 이제 이게 어려워 모르겠어 잘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진짜 환경이 좋은 환경이야 누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 혼란스러워 회사 가면은 누가 갑자기 이상한 거 기획 써달라고 들고 오는데 3D야 딱 3D인데 진짜 기분 좋았겠다 너 이 얘기 진짜 한 여섯 번째 하는 거 같아 어 나 기분 좋지 어, 좋으니까 왜냐면 일단 내 첫 제안이 뚫린 거니까 자기가 한 제안이 마음에 쏙 들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간 근데 내가 레퍼런스를 보냈잖아 그 레퍼런스 쏙 든다 했잖아 마음에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디벨롭 해야 되는데 이 레퍼런스에 갇히게 돼. 아, 나 그게 솔직히 제일 힘들어. 레퍼런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? 왜냐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, 영상은. 문서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. 그게 결국에 레퍼런스가 되는 거지. 근데 네 말대로 거기에 갇히게 되면은 정말 나 아무 생각도 못 해. 나도. 그래서 그 레퍼런스에 안 갇히는 방법이 뭐냐면.
full of doubt.